하지만 설화야,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설화야.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어. 저쪽으로 넘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돼.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정말로 괜찮아? 괜찮아? 뭐야? 너무해. 나는 정말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조마조마해가며 말을 한 건데. 막상 설화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서 일할 것처럼 말하니까 밤새워서 걱정했던 나만 이상한 것 같잖아. 후회되진 않아?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 그런 점이 설화의 매력이야. 설화야, 정말로 고마워. 나와 함께 이곳으로 와줘서. 설화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누가 너를 해치려고 들면 여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누가 너에 대해 험담을 해도 여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여왕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네가 이곳에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게 만들 거야. 아니, 여왕은 결정했어. 그대는 날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어. 그러니 나도 많은 것을 희생한 그대를 위해 내가 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줄 거야. 난 여왕이야. 그리고 그대는 여왕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아무도 여기에 토를 달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결정한 거니까. 여왕의 모든 결정은 그대를 위해서 내릴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그대에게 선물하고 싶은 게 있어. 여왕의 권한으로 줄 수 있는 모든 것들 이전에 제일 먼저 주고 싶은 거. 설화는 항상 빙수만 생각하네.
여왕은 그대에게 제일 먼저 여왕을 선물하겠다. 왜? 여왕의 선물이 마음에 안 드나?